자, 이제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전기자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만들어지고, 이게 계자 자석의 감자 작용과 편자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직류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전기자 반작용이다. 그러면 이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자 무슨 작용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지. 자, 맨 먼저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발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발전기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되지. 그래서 이 부하가 이제 무슨 부하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자, 이 부하가 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부하가 R부하냐? L부하냐? C부하냐? 그거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R부하는 뭡니까? R부하는 자 교차 교차 자화작용이라 그러지. 이거를 L부하, C부하는 L부하는 이거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감자는 자속을 감소, 증자는 자속을 증가, 교차는 크로스된다는 거지.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부하에 따라서. 저기 C 부하 증자 적용이 저거 횡축 맞아요? 직축이지. 자, 이거 두 개는 직축, 이건 횡축. 그래서 이 부분 한번 R부하부터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R부하. 자, 이거는 L부하. 이거는 이제 시부하다. 자.
찌그러졌는데. 그러면은 먼저 시간에 배웠던 이제 계좌가 계좌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그랬어? 요거. 자, 먼저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이제 알부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알이 된 거지, 이렇게. 이게 알부아야. 알부아는 자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지. 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NS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어떻게 돼? 여기에는 이렇게 되고 전압을 E 전류를 I라 그러자. 오케이? 같은 상이지? 같은 상이면은 자, 이 손가락 들어봐. 손가락 들으면은 이렇게 돼? 응? 어느 방향이야? 크로스, 교차. 이 방향이지?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무슨 기자력이야? 계좌 기자력이야? 계좌 기자력? 이게 이제 계좌 기자력인데, 전기자 기자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는 거지. 자, 전기자 기자력은, 자, 요 전류가 흘렀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기자력? 전기자 기자력. 자, 얘하고 얘는 몇 도야? 90도. 이걸 교차. 교차. 교차 자화작용. 행축, 그지? 행축. 행축, 전기자 반작용. 이해 되겠어? 이제 행축이 뭔지 알았어. 이번에는, 자. 여기가 L부아야. L부아.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뭐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 L부아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몇 도 상차지? 90도. 이게 L부아 맞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잖아. 이는 J, 오메가 L, 아, 이렇게 쓰지? 누가 앞선다? 전압이 앞선다. 누가 뒤진다? 전류가 뒤진다. 그래서 이걸 지상 부하라고도 얘기하지. 그럼 몇 도? 90도. 몇 도? 90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90도면 여기 정도 되겠다. 자, 여기에 잘 들어라. 여기에 기전력이 여기에 기전력이 딱 여기 되는 순간 전류는 흘러, 안 흘러? 흘러? 여기서 흐르는 게 아니라 몇 도 늦게? 90도 늦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잘 봐. 여기로 시계로 보면 여기가 앞선 시간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걸 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전력이 생긴다. 그런데 전류는 몇 도 늦는다? 90도 늦는다. 90도 늦는다. 이게 전류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이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해를 해야 돼. 외우면 안 돼. 자, 여기에 기전력이 생겼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어떤 게 맞는 거야? 응?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기전력이 뭐보다? 전류보다 앞선다는 거지? 잘 들어.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기전력이 생겼을 때 이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몇 도 늦게 흐르는 거야? 몇 도? 맞아?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여기 기전력이 만들어졌을 때 전류는 언제 흐른다? 90도 늦게 흐른다. 되겠어? 착 돌아갔더니 기전력 만들어진다. 전류 아직 안 흐른다. 이해돼?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감히 오해하지 이제 다시 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응? 자. 자,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은 된다. 이거 알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여기가 15하면은 아이스크림? 이건 어떻게 쓰지? 이렇게 써? 누가 앞서? 전류가 앞서지? 뭐보다? 전압보다. 전류가 앞선다. 누구보다? 바로 전압보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내자. 잘 들어, 이제. 자. 자, 집중. 포인트.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은 여기서 기전력이 생긴다. 자, 봐. 기전력 생겨? 그러면 전류가 얘보다 늦어, 빨라? 늦지? 몇 도 늦어? 90도. 90도. 그럼 얘가 착 해서 기전력 생길 때 전류는 어디 흐를까? 어디 흐를까? 여기 늦게 흐르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되겠어? 정리 끝났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기자력이야? 계좌, 필드 기자력. 자, 전기자 한번 해봐. 전기자. 전기자 해봐. 어느 방향? 밑에 방향. 요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자 기자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자, 이게 무슨 직축? 직축 반작용이지. 이렇게 되면은 이 자속을 깎아 먹어. 그래서 이름이 뭐야? 감자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제 15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전류는 언제 흐르는 거야? 응? 몇 도 앞서? 90도 빠르네. 90도 앞서는 거지. 여기 기전력 생길 때 이미 전류는 이거보다 앞서서 흐른 거지? 네. 어, 그게 어디야? 여기 맞아? 네. 이게 전류야. 되겠어요. 아까는 전류가 늦게, 얘는 빨리.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해보자. 자, 요쪽 보여? 이게 바로 계좌기 자리야. 됐어? 이 전류가 흘러서 자속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전기자 자속이지? 돌려봐. 어느 방향이야? 위쪽. 그럼 얘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러면 증자, 감자? 증가시키잖아. 아, 그래서 여기에 같은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전기자, 기자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증자. 이거나 이거는 축이 직축이지? 아, 직축. 됐어? 이거는 향축, 교차, 자화작용. 그럼 여러분들이 직류에서 했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꼈어? 직류는 R만의 로지. 근데 교류는 이 부하가 뭐냐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이 부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부하지? 이건 C부하야. C부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부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전기자 반작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전기자 반작용. 자, 이제 확실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자. 이게 발전기일 때 그렇지? 전동기일 때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 요거는 그대로 가고 요거가 반대로 바뀐다. 얘가 증자, 감자. 요거만 바뀌어. 알겠어? 이건 전동기일 때 요 부분만 바뀐다. 그치?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직류에서는 여기서는 이거. 자, 직류에서 감자가 뭔지 알겠어? 자속 줄이는 거지? 이거가 감자지. 그 다음에 편자는 자속을 기울어뜨리는 거지? 얘가 어떻게 보면 자속을 기울어뜨리는 거지. 그치? 자, 그런 현상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운 거지? 논리적으로 이해되고.